Good morning, Bitcoin.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일 금요일 인사드립니다. 블록미디어 신지은입니다. 3월의 첫날 암호화폐 시장 코인360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요. 현재 혼조세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요 며칠 계속해서 가격 혼조세 보이면서 큰 움직임을 보여주지 않고 있는데요. 비트코인은 일단 소폭 오르고 있고요. 이더리움과 리플 1%대 강세입니다. 비트코인 캐시나 비트코인 SV 같은 경우는 약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라이트코인이나 이오스, 자 각각 1에서 2% 정도 오르고 있는데요. 이렇게 개별 종목별로 좀 강세를 보이는 종목도 있고 또 내리는 종목도 있지만 보시다시피 색깔이 짙지가 않습니다. 네, 약한 강세, 약한 약세 속에서 거래 이어나갑니다. 코인마켓캡 통해 모은 시장가치 현재 1300억 달러 유지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점유율은 52%입니다. 자, 그래프가 지금 다시 좀 평평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죠. 그만큼 박스권 거래가 이번 주 거의 대부분을 지배하고 있다는 뜻인데요. 이번 주 초반에 한번 낙폭을 보인 이후에 계속해서 3,800달러 선에서 머물고 있는 비트코인입니다. 이더리움 하드포크 앞두고 여전히 비슷한 움직임 보이고 있고요. 리플은 코인베이스 상장 소식이 있었죠. 코인베이스 프로 상장 후에 가격이 잠깐 반등하는가 싶더니 지금은 약간 상승세를 주춤한 상태고요. 그 밖에 네, 10위까지 보시면요. 혼조세 속에서 거래되고 있고 바이낸스 코인 같은 경우에는 4.82% 상승을 하면서 주 초반에 강세에 미치지 못하고 있지만 다시 한번 상승 돌파를 노려보는 모습입니다. 15위의 대시, 16위의 메이커 각각 1에서 3% 오르고 있고요. 자, 이렇게 개별적으로 오르는 종목들이 좀 많이 있죠. 어제 강세를 보였던 세타는 1.57% 조정받고 있고요. 스팀 14% 오르고 있습니다. 자, 엔진코인 삼성 갤럭시 S10에 암호화폐 지갑이 탑재됐다는 소식 전해지면서 급등한 바 있는데 자, 오늘 다시 한번 10% 올라주고 있네요. 빗썸에서의 가격 확인해 보시면요.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 리플 혼조세 속에서 거래가 됩니다. 비트코인 소폭 조정받고 있고요. 이더리움 리플은 오릅니다. 대부분 비슷한 움직임을 국제시세와 함께 맞춰가고 있습니다. 업비트도 확인해 보시면요. 자, 비트코인 내리고 있고요. 이더리움 리플은 오르고 있습니다. 스팀 13% 강세인 것 마찬가지고요. 에드엑스나 스텔라루멘, 쿼크체인, 기프토, 네, 아인스타니움, 스트라티스, 대시, 리스크 등이 오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주 이슈들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더리움이 개별 종목으로 콘스탄티노플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자, 진행 중이라는 기사가 지금 뜬 상태인데요. 가격이 어떻게 될지 향방이 좀 궁금하실 텐데 사실 가격은 누구도 예측을 쉽게 하기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의 하드포크 때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뉴스 BTC는 가격을 상승 쪽에 좀 무게를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이전에 지지선이었고 지금은 저항선이 되고 있는 170달러를 주목할 만한 가격으로 봤고요. 현재 135달러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5달러 바로 지금 이 가격선이 38.2% 피보나치 레벨이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는 가격이 일단 후퇴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 선에서 다시 반등을 해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일 것 같고요. 자, 그렇게 일단 가격적인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량이 조금은 늘었다라는 소식 전해지고 있는데요. 어떻게 가격이 형성될지는 한번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 러시아에서는 푸틴이 비트코인 규제 법안을 발표해라 라고 발표를 또다시 했다고 합니다. 크렘린의 웹사이트를 통해서 발표가 됐는데 현재 시간 2월 27일 이렇게 발표가 된 것이고요. 자, 러시아어여서 대충 분위기만 이렇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CCN은 이게 처음이 아니기 때문에 올해 7월 1일까지 암호화폐 관련 법안을 만들어라는 말이
과연 현실화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라고 짚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장 작년 7월에도 한번 이 데드라인을 세팅을 한 적이 있는데 지켜지지 않았고요. 푸틴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의 팬이 아니다. 푸틴은 그동안 계속해서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에 대한 회의감을 드러내왔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 비판하는 강도 그리고 회의감을 보이고 있는 강도가 조금은 누그러들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2017년만 해도 비트코인을 거의 사기, 범죄로 생각을 했었거든요. 하지만 약간은 누그러들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 1월에 당장 얼마 되지 않은 소식인데요. 러시아가 약 100만 달러 정도의 비트코인을 미국의 경제 제재 속에서 매수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었는데 이거는 루머다라고 일단 밝혀진 상태지만요. 러시아에서 암호화폐 관련 법안 규제가 과연 이번에는 7월까지 나올 수 있을지 대부분의 전문가들 회의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페이스북 소식인데요. 페이스북이 계속해서 지금 암호화폐 쪽에서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이번에는 뉴욕타임즈를 통해서 이런 보도가 나왔네요. 페이스북 코인이 개발이 될 거다. 자, 비트코인이 실패하더라도 페이스북은 성공할 수 있다라는 그런 톤인데요. 현지 시간 28일 뉴욕타임즈를 통해서 보도가 됐습니다. 바로 이 기사인데요. 세계에서 가장 큰 메시징 앱들이 자체 암호화폐를 개발하고 있다. 디지털 코인의 대체제가 될 것이다 라고 발표를 한 겁니다. 보도를 했죠. 페이스북 뿐만 아니라 텔레그램이나 시그널 모두 이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이런 대형 메시징 앱들, 특히 플랫폼이 되고 있는 앱들, 사용자를 이미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암호화폐를 출시를 한다면 금방 사용자를 좀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죠. 일단 페이스북은 그동안 전문가들을 영입하기도 했고요. 또 여러 가지 페이스북이 비트코인 관련 행보를 보여왔기 때문에 과연 디지털 화폐를 정말 개발을 할 것이냐라는 의문이 좀 들긴 하지만 긍정적인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우리나라의 카카오나 일본의 라인, 뭐 러시아 개발한 텔레그램 이런 쪽들의 움직임을 따르고 있는 것이다 라는 그런 보도가 나왔네요. 자, 바닥이냐 아니냐. 자, 이것은 굉장히 지금 중요한 이슈죠. 사실 투자자분들께는 큰 관심사일 텐데요. 그리고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2017년 말에 2만 달러입니다. 2만 달러에서부터 많이 하락을 한 지금 상태가 과연 바닥이냐. 암호화폐에 굉장히 긍정적인 입장을 계속 불어넣어주고 있는 마이크 노보그라츠 그리고 베리 실버트는 지금이 바닥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바닥을 잡아라, 지금 사야 된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그 증거로 하나 볼 수 있는 것이 비트코이니스트가 제시한 것은 비트코인 바닥을 알려주는 거래량입니다. 자, 거래량이 2019년 세션 중에 가장 컸다, 최근의 일인데요. 이 관련된 이야기는 바로 뒤에 기사를 통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바로 이 소식인데, 자, 미국 코인댄스에서, 자, 미국의 그 OTC 마켓 플랫폼 로컬 비트코인의 거래량을 좀 조사를 해봤더니요. 2월 16일 끝난 그 주를 기준으로 로컬 비트코인의 거래량이 3,150억 달러에 이르렀다고 하는데 그동안 보여줬던, 그 전주에 보여줬던 840억 달러의 거래량의 거의 4배 가까운 수치라는 게 나타났습니다. 이런 거래량이 급증한 것이 암호화폐, 특히 비트코인 가격의 상승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라는 그런 주장이고요. 또 여러분들도 많이 지금 계속 접하시다시피 기관들이 비트코인을 사고 있다라는 그런 추측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펜션펀드 등 또 투자를 하고 있는 곳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것 역시 지금이 바닥이라는 증거다라는 근거로 지금 비트코이니스트가 제시를 하고 있네요. 자, 그리고 요 뉴스는 사실 가격 예측 관련된 뉴스인데요. 사실 제가 이 방송을 진행을 하면서 가격 상승에 대한 예측은 크게 투자나 또 이 시장의 분위기에
정말 유명한 사람이 아니면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걸 봐왔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참고만 하시라고 전해드리는데요. 67,193달러가 이번에 나왔습니다. 이 피터 브렌트란 사람은 40년 넘게 상품 투자를 해온 사람인데 이 사람이 67,193달러의 비트코인 가격을 제시를 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긍정적인, 굉장히 긍정적인 의견인 건데요. 자, 이런 의견도 있다는 거 한번 참고를 해보시고요. 뭐, 근거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 베네수엘라가, 지금 경제 위기를 겪고 있고, 베네수엘라의 경제 위기 속에서 또 비트코인이 대체재로 삼아지고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 그리고 금을 그런 의미에서 가치 저장이 안전된 수단으로 네 비유를 했는데요. 과연 금을 대체하는 안정된 가치 저장 수단이 될 수 있을지 다시 한번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독일 정부가 블록체인 관련 전략을 2019년 올해 중반까지 내놓겠다라는 발표를 26일 내놨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그 밖에 뭐 각국에서 계속해서 블록체인 관련 긍정적인 이야기는 나오고 있으니까요. 네, 이곳은 좀 확실히 나올 때까지는 기다려봐야 될 이슈인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요. 중국의 상위 10위의 암호화폐 랭킹이 발표가 됐는데 이오스가 여전히 첫 번째고 트론이 이번에 새로 합류했고 이더리움은 뒤로 밀려났고 뭐 이런 이야기인데 바로 보시면 중국의 CCID가 발표한 글로벌 블록체인 기술 평가 지수인데요. 1위 이오스, 2위 트론, 3위 이더리움 한 계단 내려갔고요. GX코인, 비트쉐어 그리고 온돌로지가 세 계단 내려갔습니다. 리스크, 스팀, 네오 등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블록미디어 홈페이지를 통해 와이스 레이팅스 관련된 의견이 나와 있는데요. 암호화폐 평가기관 와이스 레이팅스가 암호화폐 파생 상품이 유동성 확대 등 긍정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지만 너무 조급한 출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견해를 CFTC에 전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배경은요. CFTC가 이더리움 파생 상품에 관한 의견을 개진해달라라는 요청을 했었고 이 요청에 응답을 한 거죠. 마틴 와이스 그리고 후안 빌라베르데는 지난주 전달한 의견서에서 이더리움 커뮤니티나 암호화폐 업계 전체가 당국의 규제를 받는 파생 상품을 갈망하고 있고 우리들도 마찬가지다라고 설명을 했지만 그렇지만 조급한 파생 상품 출시는 지양해야 한다. 조급한 출시는 예상치 못한 역풍을 맞을 수 있다. 그리고 보다 지속가능한 미래 파생 상품 출시에 대한 집단적 욕구를 약화시킬 수 있다라고 내다봤다고 합니다.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렇게 와이스 레이팅스의 리포트들도 지금 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한번 팔로우업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옵션 거래소 2019년 4월물 옵션 거래소 비트코인 선물은 0.4% 내렸네요. CME 거래소에서는 0.26% 내린 3,780선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주요 뉴스들 살펴봤는데요. 워낙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모두 살펴보지는 못하고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계속해서 저희와 함께 이렇게 매일 조금씩이라도 뉴스들 챙겨가시길 바랄게요. 자, 3월 1일입니다. 3월의 새로운 출발, 봄을 알리는 날 여러분들과 함께해서 즐거웠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